선생님이 31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지요. 와,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네, 31과 교회용 워크북 활동 내용입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31과 워크북하고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스티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뜯어서 세워서, 그리고 한나와 뒤쪽에 어린이, 예, 그림이 있는데 이 어린이 그림을 중간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칼선을 안 찢어지게 조심해서 뜯으신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과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 그런데 한나가 왜 울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한나가 무슨 기도 했는지 혹시 말해줄 친구 있어요? 그래요, 아기가 없어서 너무 슬퍼서, 그리고 본인나 때문에 속상해서 한나는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지요. 뒤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성전 안에서 한나처럼 한번 기도해 볼까요?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그리고 성전을 세웁니다. 한나가 되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마치 무릎기도 하듯이 한 다음에, 자,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선생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저도 아이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그래요, 기도 잘 따라 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래요, 한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주셨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뒤로 넘겨가지고 짜잔, 이렇게 반대로 세워볼까요? 여기는 바로 우리 친구들의 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 친구들은 뒤에 이 스티커를 가지고 짜잔, 여자친구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스티커를 뜯어서 이렇게 예쁘게 여자친구가 되었나요? 그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우리 친구들 방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집에서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스스로 못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네, 홈 워크북 31과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홈 워크북을 자녀와 함께 하게 될 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안내를 해 주십시오. 먼저 핵심 단어 먼저 이야기하고 전체 내용을 다룬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오,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 똑같은 글씨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글씨일까요? 기도. 그래요, 기도예요. 한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우리 한나의 기도 생각하면서 퍼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먼저 한나의 얼굴에 퍼즐 스티커가 있어요. 퍼즐 스티커 조심해서 이렇게 뜯어서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붙여봅니다. 또 퍼즐 스티커 붙일 때가 여기 또 있네.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지켜보고 있지요. 그리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의 퍼즐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이 내용대로 인도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한 주에 꼭 한 번은 오늘 읽을 말씀과 또 기도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거나 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색깔에 이 색칠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색칠을 하고요. 또 우리 자녀가 무서워하는 것,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서로 나눈 다음에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아니면 부모님이 적어준 다음에 함께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9단원 암송 챈트와 또 찬양곡을 QR코드를 통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활동 언제 했는지 몇월 며칠 날짜 쓰고요. 또 가정용 가정에서 이 확인 스티커 붙여서 교회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